가을 향기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이곳. 맑은 가을 하늘 그리고 예쁜 당구. 그리고 이곳에서 마주친 다채로운 자연의 속성. 바람 타고 흘러가는 가을의 향기 따라 울산 여행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울산 간월제인데요. 해마다 가을이면 하얗게 피어난 억새 꽃들로 장관을 이룹니다. 이런 곳은 혼자 오기는 진짜 아쉽습니다. 은빛 물결이 넘실거리는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이 설렜는데요. 혼자보단 소중한 사람과 오면 더 좋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삼교신 분들 방해하시는 게 눈치가 빠르네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 나는 왜 혼자일까 했는데 어찌나 부럽던지. 좋아요. 날씨도 좋고. 제가 사진 하나 찍어드릴까 두 분? 아 네. 아, 제가 두 분을 하나 찍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잘하셨네요. 네. 아 조금 더 다가오고 남자친구 좀 더. 그렇지.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유독 오늘 안쓰러워 보이네요. 아, 그런데. 아 그리고 두 분한테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네요. 두 사람 서로 참 잘 어울리죠. 이 멋진 풍경을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 역시 6시 내 고향과 함께 이 가을의 낭만을 즐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여유로이 가을을 느끼는 제가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가을 남자 아니겠습니까. 비록 연인들 사이에 홀로 앉아있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진짜 멋있어요. 깊어가는 가을을 실감하게 해주는 알록달록 단풍을 바라보니 제 마음도 고운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번엔 울산이 자랑하는 옹기 마을로 향했는데요. 항아리들 다 표정이 달라요. 얼굴 모양으로 우리 유닝과 아나운서 있다. 유닝과 아나운서 본인과 닮았죠? 이 옹기가요? 네. 자 이렇게 웃고 닮았어요? 있는 모습은 저랑 똑같지 않습니까? 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보니까. 아마나. 안녕하세요. 예, 어차피. 안녕하세요. 예. 아니 지금 어, 이 항아리 들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 항아리 가마에서 내 가지고 이제 가져갑니다. 오, 야 이 근데 무겁네요. 예, 예. 이야, 여기 마을이 다 옹기 마을인 거예요? 예, 옹기 마을. 외고산 옹기 마을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집단 옹기촌인데요. 옹기를 정성껏 빚는 장인의 모습에서 품격이. 아, 그럼 언제부터 이 마을이 옹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까? 예, 한국 전쟁 때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여기 살기 좋은 곳이고 또 따뜻하고 온기 흙도 많고. 장인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완성됩니다. 아 항아리가 이렇게 탄생을 하는군요. 그렇지만 저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자 선뜻 자리를 내어주셨는데요. 저거 쉽지 않을 텐데요. 저는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반인도 오면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체험합니다. 물을 좀 더 붙여가지고. 아, 체험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갖고 가시지요. 이게 바로 제가 만든 거고요. 예, 비슷하네요. 자, 선생님이 만든 것 봅니다. 비슷해요, 예. 선생님. 하나도 비슷하잖아요. 예쁜하신데요. 네. 선생님 만드신 거. 하는 사람 좀 드뭅니다. 아 진짜입니까 선생님? 정말입니까? 아니 선생님 칭찬을 잘 해주시네요. 맞습니다. 요즘에 생활자기도 함께 만들고 있다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